자, 안녕하십니까 축구팬 여러분, 피파 20 팬 여러분. 우리 목 상태가 오늘 좀 안 좋은데 박찬하 위원 모셨습니다. 바로 중계하고 지금 잠도 못 자고. 네, 근데 지난주에 갑자기 자고 일어났는데 목소리가 안 나와가지고 하루 동안 고생을 좀 했어요. 목으로 먹고 사는 사람이 이거. 그러니까 다른 게 뭐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뭐 내세울 것도 없는데. 네, 큰일이네요. 따뜻한 차나 한 잔 마시면서 목을 또 안정으로 시키면 좋겠네요. 올해 마지막 피파 22 컨텐츠를 찍게 됐는데 이번에도 굉장히 또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연말 연시 그 피파랑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여러분들 물론 다 이거 집에서 하고 계셨죠? 네. 너무 게임만 하신 거 아닌가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번 달에는 그 또 투표가 있어요. 이번에는 비트 5, 비트 5. 그 Fut United 이번에 윈터 와일드 카드라는 게 또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다섯 명의 후보 선수가 나왔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그 소문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뭐, 저희가 지금 뭐 순위가 어떻다고요? 우리가 지금 그 R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 그 우리나라가 지금 그 약간 하위권에서 네. 지금 분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올라가려고 반등을 위한 그 또 한 번의 도약 그 단계를 거치고 있는 현재 시점입니다. 네, 그 도약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투표가 절실합니다. 네, 지금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의 투표가 우리 이제 펀 유나이티드에게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는 얘기를 제가 강하게 드리면서 여러분들 투표를 좀 많이 해주시고 지금 이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스쿼드를 봤을 때 필요한 선수가 제가 봤을 때는 두 선수가 있어요. 수비 포지션에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과 저의 마음이 통하기를 바라면서 많은 투표를 바라겠습니다. 그래도 또 이제 보시는 관점에 따라서 뭐 더 필요하다 이런 선수들이 또 다를 수도 있으니까 뭐 어쨌든 많은 투표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월마다 진행되는 투표에 많이 참석하시면 PS5 추첨을 통해서 얻을 수 있으니까요. 네, 여러분들 투표 많이 많이 해주시고 꾸준한 참여 그리고 좋은 선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선정한 이번 달 스쿼드를 한번 보실 차례인데요. 지금 나오고 있죠? 네, 첫 번째 스쿼드는 꽃공명님. 네, 발음이 좀... 꽃공명? 네, 제가 이런 발음이... 어렵지. 네, 제가 이런 발음이 좀 잘 안 되더라고요. 꽃공명님, EPL 스쿼드입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뛰고 있는 선수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뛰었던 선수를 위주로 한 스쿼드예요. 지금 잘 나가고 있는 선수들이 와 진짜 많습니다. 일단 감독부터 클럽. 네, 클럽 감독을 필두로 해서 네, 루비킨이 있고 손흥민 선수, 케빈 데브라이너, 제수, 캉테, 라이스, 바란, 리디거, 워커, 골키퍼 맨디, 그리고 코르네 왼쪽 번니 이제 왼쪽. 코르네 이렇게 쟁쟁한 스쿼드 4-2-3-1 포메이션입니다. 아니 근데 리버풀 선수가 하나도 없네. 감독은 클럽인데. 클럽 감독인데. 그 부분이 조금 특이사항이고 전체적으로 스쿼드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전체적으로 스쿼드를 봤을 때는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어요. 조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수비와 공격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습니다. 균형이 맞는데 스트라이커라든가 이런 쪽을 봤을 때는 약간 또 변화를 줬을 때 파괴력이 급등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보이기도 보이네요. 전체적으로 균형은 좋은데 클럽 감독의 이런 개개인프레싱 이런 걸 좀 더 따라올 수 있는 선수들이 또 전체적으로 따라갈 수 있을지.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어떤 감독을 만나더라도 뭐 크게 감독이 추구하는 방향성과 달라지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우리 또 지난주에 또 그 리버풀과 토트넘 게임 끝나고 네. 또 클럽 감독이 또 손흥민한테 한방 얻어맞고 이렇게 하면서 무슨 말 했는지 좀 궁금해. 처음에는 손흥민 선수의 제스처 봤을 때는 이렇게 코 만지면서 뭐 이렇게 한거 봤을 때는 뭐 안부를 한번 물었던 것 같아. 뭐 코로나 괜찮았냐? 이거는 내 피셜이에요. 네, 뭔가 이렇게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손 좀 아파는데 아니 뭐 많이 나오겠는데. 냄새를 못 맡아가지고 뭐 약간 이런 제스처였던 것 같아.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마 클럽 감독이 너 씨 왜 그런 나한테 왜 그런 거야? 나한테 무슨 억하심정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돼서 하는. 그러니까 나를 영입했어야지. 그치. 아, 또 우리 뇌피션을 풀로 한번 가동을 해봤습니다. 손흥민 선수 진짜 인싸예요. 누구나 다 친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이런 느낌도 있을 거예요. 클럽 감독이랑 이제 영국에서 이렇게 만나게 되면은.
약간 동질감 있지? 아 약간 고향 친구 동양 사람을 고향 친구를 타지에서 만났을 때 그 반가움. 왜냐면 계속 거기서도 만났던 사이니까. 그리고 서로 독일어로 얘기를 할 수가 있으니까. 그치. 얼마나 반갑겠어요. 자 그러면은 또 누구를 한번 또 각자의 그런 관점에 따라서 한번 교체를 한번 한 선수를 좀 해보죠. 저는 여기서 한 명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무조건 스트라이커로 바꿉니다. 뭐 옛날 선수도 괜찮잖아요. 괜찮지. 뭐 드록바 이런 선수 데려다 놓고 싶은데 사이즈가 크고 왜냐하면 평균적으로 봤을 때 지금 미드필드 중에서 라이스 제외하면은 뭐 공중볼 경합하고 이럴 만한 선수가 부족해요. 그럼. 물론 바란, 리디거 같은 선수들이 올라와서 높이를 더할 수도 있지만 스트라이커의 뭐 드록바나 뭐 아니면은 잘하는 루카쿠 아니면 홀란 그렇지 그렇지 네, 에릴링 홀란드 네, 이런 선수를 일단 피지컬이 좀 되고 덩치 크고 연계되고 중간 선수 그런 선수들 네. 저는 말이죠 아 그래도 로우비킨 추억의 로우비킨을 또 오늘 봤기 때문에 아 또 교체를 단행하기가 조금 어렵네요 이거 봐야 되니까 아니 근데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난 건데 로우비킨은 이거 아니야? 이거 한 다음에 이렇게 하잖아 걔는 케일 아니야? 이거는? 야 이게 케일이구나 야 이거네 야 이거 헷갈렸다 잘라줘 이거다 빵이잖아 다시 할게 야 그래서 자 윙포워드 그렇다고 또 우리 손흥민 선수가 너무 잘하고 인수하기 때문에 그러진 않고 전 제수스를 빼고 아 그래도 그 자리에 또 살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네. 아 그러면 업그레이드가 또 되죠 제수스 선수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지만 물론 있죠 살라가 가지고 있는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역량이 있으니까요 왜냐면 또 이 손흥민과 케빈 데브루이너 그리고 또 살라의 그 조합을 한번 보고 싶어 셋 다 이제 공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무 뭐 밑에서 이제 뭐 라이스나 깡대가 뭐 또 이렇게 하자 말발리면서 딱 이렇게 다 쓸어주니까 또 팀만 믿고 가는 거지 뭐 괜찮네요 괜찮아 이 팀 조합 괜찮다니까 속도도 있고 양쪽이 다 빨라 근데 이 유저분이 꽃공명님이 손흥민 선수로 9월 24일 얼리 억세스부터 무려 700경기를 했대요 700게임 9월 24일부터면은 지금이 우리 녹화 시점으로 한 석달 정도 한 거잖아요 그러면은 석 달에 넉넉 잡고 한 100일이라고 봤을 때 하루에 한 7경기 정도 평균적으로 꾸준하게 한 거예요 그치 손흥민을 계속 네. 나이클럽에서 아무튼 이렇게 또 이게 피파와 함께 하시는 이런 또 헤비한 유저분을 만나서 정말 반갑네요 좋습니다. 그럼 또 저희가 다음번 두 번째 라인업 스쿼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이제 현재와 과거의 레알 마드리드 선수들로 짜여진 스쿼드인데 곰톤님 스쿼드 90%를 완성시키셨대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아직 있구나. 그리고 감독도 아직 못 정하신 것 같아요. 아, 감독이 없구나. 감독이 공석이야 지금. 감독은 뭐 지난 데려와야지. 그게 곰톤님이 스쿼드를 이제 두 팀을 구성을 하셔가지고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사용을 하신대요. 그 중에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첫 번째 스쿼드인데 카시아스, 알라바, 라모스, 하키미 그리고 왼쪽에 맨디. 그렇죠. 요게 괜찮은 맨디예요. 네, 맨디가 그리고 왼쪽 풀백 맨디가 이게 아주 나쁜 이게 입에 올리면 안 되는 맨디가 있는데 요 맨디는 이거 괜찮은 맨디입니다. 네, 그리고 중앙에 데이비 베컴 그리고 왼쪽부터 비니시우스. 와 정말 현구네. 이번 시즌에 거의 뭐 신계로 올라서고 있는 비니시우스 그리고 여기는 이제 베티스에서 뛰고 있는 페키르. 카세미루 오른쪽에 바스케스 최전방에 카림 벤제마가 이렇게 있어요. 이거는 오롯이 레알이라고 하기에는 약간 이 하이브리드 형태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자리가 약간 카세미루랑 베컴이랑 좀 바뀌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죠. 데이비드 베컴이 갈라티코 시절에 이제 레알에서 중앙 미드필더를 볼 때 진짜 고생을 좀 많이 하긴 했었죠. 오른쪽에 갖다 놓고 오른발에 그 정교한 크로스 날리고 패스 주하는 게 또 베컴의 데이비드 베컴은 진짜 본인이 성실하게 훈련도 하고 게임도 잘하고 또 국제대회라든가 이런 데서 활약상이 있기도 했었는데 점점 발전했어요. 특히 거의 말년에는 중앙 미드필드처럼 많이 뛰었거든요. AC 밀란 시절도 그렇고 그때 보면은 또 중앙 미드필더로도 잘했습니다. 자 근데 이분은 지금 페키르의 그 공격형 미드필더 자리
그 자리가 조금 지금 좀 아쉽다, 고민이다. 카카 또는 발베르데 뭐 이런 선수들 써봤는데 만족스럽지 못했다. 댓글에 나올 수 있어서. 어 근데 카카, 어 카카가 안 된다고 저 자리에? 카카 같은 선수가 게임에서는 상당히 좋은 선수인데 빠르고 골결정력 있고 드리블도 칠 수 있고 카카가 성에 안 차졌다. 이게 실제에서는 지금 이번 시즌에 레알 마드리드가 정말 리그에서도 질주를 하고 있는 게 크카모가 건재하거든요. 크카모가 이게 언제적 크카모예요? 몇 년 됐잖아요? 근데 여전히 지금 크카모는 범접할 수 없어. 제가 뭐 어떤 얘기를 드리려고 이 얘기를 했냐면은 실제 축구에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량과 또 유저들이 게임으로 구현하는 데서도 아, 차이가 있는 거죠. 아무튼 토니 크로스, 루카 모드리치 이런 선수들이 안 된다면 저는 은퇴한 선수가 한 명 있고 현역에 다른 팀에 가 있는 선수가 있습니다. 먼저 은퇴한 선수부터 말씀을 드리면 루이스 피구. 루이스 피구가 있고 그리고 지금 현역에서 뛰고 있는 타팀 선수, 레알을 거쳐갔던 선수 가운데는 앙헬 디 마리아가 있네요. 갖다 놓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그냥 패키를 써야 된다고 봐요. 왜냐면 나는 패키를 굉장히 좋아하거든. 뭐 사실 베티스 게임 많이 못 봤고 최근에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 리옹 시절의 패키르는 난 정말 거의 뭐 호날두 메시 다음 정도 될 줄 알았어 앞으로. 패키르는 지금 그렇게 못했는데 이번 시즌에 레알 베티스가 잘합니다. 펠레그리니 감독이랑 지금 상위권 경쟁, 챔피언스 리그 티켓 경쟁을 하고 있고 패키르 선수가 시즌 초반에는 좀 안 좋다가 최근에 또 골을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팀에 완전히 적응을 한 상태긴 해요. 패키르 좀 잘 좀 한번 더 써보시라 그렇게 한번 또 추천을 드리고 싶네요. 네, 댓글에 어떤 분이 라울 곤살레스를 한번 써봐라 이런 얘기도 하셨는데 조만간 이분은 쓰실 것 같아요. 한번 라울 곤살레스 선수가 아래로 약간 처져서 충분히 뛸 수 있는 선수고 과거에 물론 라울 곤살레스가 아주 젊었을 때긴 한데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해서 2000년대 초반 극초반 때는 아예 중앙 미드필더 쪽으로 많이 내려와서 뛰었던 챔피언스 리그 결승전도 있긴 했었거든요. 또 라울 곤살레스 선수의 재능을 봤을 때는 뭐 어느 자리에 갖다 놔도 충분히 자기의 기량을 펼쳐낼 수 있는 선수니까요. 라울 곤살레스 선수도 한번 써보시고 앙헬 디마리아 선수라든가 루이스 피그 이런 선수들도 한번 써보시고 어떻게 됐는지 후기를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저희가 두 개의 스쿼드를 한번 확인하면서 뭐 여러가지 저희의 또 의견을 한번 드렸고요. 자 지금 이제 우리 촬영 시점 기준으로 이제 2021년은 딱 일주일 남았네요. 일주일도 아니고 5일 남았네요. 네 여러분들 2021년 어떻게 보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 해 동안 모두가 다 힘들었는데 내년에는 좀 활짝 웃을 수 있는 2022년이 됐으면 하고요. 남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또 펀 유나이티드 윈터 와일드카드 투표 많이 해주시고 2022년에도 피파와 함께 EA스포츠와 함께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새해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